얘기하면 딱. 그래 될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안 돼? 잠시만요. 예. 아니, 발표장 앞에 나오면 되잖아. 발표장 앞으로 나오라니까. 현수막 앞으로. 아니, 발표장 두 분이 앞으로 나오라고. 나머지 두분이 안 빠져있으면 차라리. 그런데. 우리도 현수막 뒤로 가도 되는데, 그죠? 현수막 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니까. 안 보인대.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아니. 지금 일을 한번 더. 그렇지. 일하면 되겠다. 고감 더 올라대. 지금부터 주변 당대표를 지지하는 대구경북 지방의원 72명의 성명발언 및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는 대구민주당 파랑새당 박종기 달서구 의원과 남구 의원 정영주 의원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종기 파랑새당님 국민 여러분과 350만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방의원 72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덧 임기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 수많은 개혁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검찰개혁을 포함한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촛불혁명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미완의 개혁을 이어가고 현재까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변화,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국회의원 176명의 소중한 인적 자산들이 골고루 배치되고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당 대표는 당내의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대표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춰 당내 질서를 다시 그리려 한다면 자칫 당은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김부겸이 되어야 합니다. 김부겸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 사심없이 자신의 손에 직접 흙을 묻히면서 날아오는 돌팔매도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 경선관리도 잘하고 또 그분들이 원팀이 되게 조율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과도 하는 악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김부겸이 당대표가 되어야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규정한 우리 당의 당원 정신에도 부합하고 단절 없는 선거중국의 관리도 가능합니다. 김부겸을 당대표로 반드시 선출해서 안정적 정권 재창출에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350만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당대표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대표는 영호남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영호남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영남 사람들이,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이 사심 없이 인물만 보고 호남 후보를 찍어줄 때 가능합니다. 박정희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영남에서보다 호남에서 더 많은 표를 받은 것처럼 김부겸이 당대표가 되면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호남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호남 대결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재집권의 길이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달빛 동맹을 만들어가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확실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카드는 김부겸뿐입니다. 김부겸이 당대표가 되면 호남 후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어디에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감히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김부겸을 당대표로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부겸을 통해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구 경북 패싱은 우리 당이 지향할 바도 아니며 우리 350만 당원들과 김대중 노무현의 꿈도 될 수 없습니다. 김부겸이 자신의 안정적 지역구였던 군포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대구에서 민주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실로 마음의 상처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선택한 순간 지인과 동문들이 등을 돌리고 이유 없이 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많은 아픔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김부겸이 선택한 그 길,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을 걸어온 고난의 길이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의 벽을 깨기 위해 평생을 부딪혀온 길이기에 김부겸은 아무런 주저 없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부겸은 민주당의 가장 적대적인 그곳에서 네 번의 선거 중에 세 번을 떨어지고 한 번은 당선했습니다. 하지만 낙선한 선거조차도 최소한 40% 이상의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득표만큼의 시민들과 일정한 정치적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와 비록 본인은 낙선을 했지만 역대 대구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들 중 가장 많은 득표인 40.33%를 획득함으로써 대구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자를 3배 이상 많이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9년간 대구에서 김부겸이 낙선과 당선을 반복하며 당원들과 함께 맨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뛴 결과로 대구에서 역대 최다인 50명이 넘는 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부겸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의 평생의 꿈, 민주당의 전국 정상화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의 재집권과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 김부겸을 당대표로 선택해 주십시오. 350만 당원 동지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이 이제 대구에서도 함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이번 한번 김부겸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부겸에게 다시 한번 민주당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성태 인미의 외 대구 경북 지방의원 70명 1동. 예, 그러면은 뭐
지라시 사람 대응이 없으면은 성명 발 준비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화이팅! 화이팅! 대기권의 선동장 김부겸! 화이팅! 감사합니다.